자, 오늘은 이제 뭐 PPI 발표가 아까 됐죠. 그래서 오늘 PPI가 뭔지를 좀그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PI가 뭐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건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Product Price Index 그거 약자가 PPI인데, 자, CPI와 PPI는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제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선행 지표,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제조사가 이제 만드는 상품의 변동, 예, 그런 거로 보여주는 지수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상품이 한 8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상품하고 이제 그 뭐죠 서비스로 나눠지는데 그 상품이 한 766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102개 해서 토탈 한 768개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어떤 이제 제조사가 많이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 가중치를 둬가지고 이런 이제 이 지수를 산출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격 변동이 장기간 없다. 그 제품이 일단 제외가 되고요. 왜곡성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된다. 뭐 발표 일정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전월 말 마감이 되고 나서 뭐 이걸 2주 뭐 어떨 때는 뭐 PPI가 먼저 발표 뭐 기본적으로 이제 CPI가 먼저 발표가 되는데 뭐 어떨 때는 이제 뭐그 미국 사정에 따라서 뭐 PPI가 먼저 발표가 될 때도 있고 뭐 CPI가 먼저 발표가 될 때도 있고 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구성이 아까 제가 그 상품 서비스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표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파이널 디맨 구스라는 게 있고 이 파이널 디맨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뭐 토탈이 나와 있고 이제 뭐 항목들이 나와 있죠. 음식들, 에너지, 그죠? 네, 밑에 보시면 여기 중요합니다. 밑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에너지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게뭐 어제 CPI랑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에너지가 8.2%, 뭐 1.9%, 그죠? 그래서 토탈치가 2.4%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서비스는 제로예요, 제로, 그죠? 제로.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트랜스포트나 이제 그 무역 쪽에 유통 쪽에 관련해서는 뭐 1.9%만 여실히 지금 드러나 있다. 그래서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0.8%.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러시면 뭐 미국 노동부 통계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BLS라고 이제 인터넷 쳐보시면 거기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뭐 시간 되시면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어차피 투자를 하는 가운데서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하시면 남들 뒤처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해는 지금 대략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로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이제 발표 수치가 오늘 예상 수치보다 높게 나왔죠. 자,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이론적인 겁니다. 현실이랑 완전히 다른 거니까. 자, 인플레이션 일단 발생을 하고 뭐 금리 인상, 달러 강세로 이제 판단을 해요. 이론적인 거. 근데 현재하고 뭐 상황이 상당히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자, 반대로 이제 뭐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 그때는 뭐 똑같은 거예요. 물가 하락, 금리 하락, 뭐 달러 약세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아, 자, 다음은 이제 PPI, CPI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요약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뭐 정의, 발표, 뭐 차이점, 공통점이 있는데 뭐 정의와 발표는 동일합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뭐 발표되는 거고 매월 중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제조사 측면에서 바라보는 지수고 뭐 소비자 지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공통점은 이제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